주식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라. 여기서 나무는 종목을, 숲은 산업 섹터를 의미하는데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오늘 저와 함께 산업에 대한 공부, 산책 한번 나가보실까요? 오늘 저희가 산책을 나가볼 섹터는요. 바로 건설업종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9월에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 현재 건설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사실 PF 부실화 우려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었던 건설업종인데 7월 12일 이후 현재 5% 가까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바로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사실 비싼 집을 사면서 한 번에 100%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대출을 받을 때 아무래도 고금리인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또 매수세도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현재 서울 주택 매매 실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 많이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6월에 서울의 실거래량이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2021년 1월 수준으로 3.5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주택 매매 심리도 현재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담보대출 금리까지 낮아진다면 향후에 신규 집을 마련하려는 그 매수세의 힘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도 보시면은요. 네, 트럼프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죠.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재당선이 된다면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 자, 만약 이렇게 트럼프가 진짜 재당선이 돼서 러우 전쟁이 종결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움직임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재건주도 힘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건주는 또 건설주와도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건주 그리고 건설주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건설업종 역사적인 저점에 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PBR이 0.43배가량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인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꼭 모멘텀이 없더라도, 이슈가 없더라도 순환매에 의해서 또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건설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규 분양인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난 7월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신규 분양은 13만 4천으로 연간 목표 대비 39% 정도로 40%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건설사들의 수익률도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여전히 지금 우하향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굉장히 낮은 국면에 와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건설사들의 실적 포인트는 신규 분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전히 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률이 신규 분양이 더 높아져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럼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의 또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DLENC인데요. 건설사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게 되면 DLENC는 건설사 중에 올해 1분기까지 분양 목표 달성률이 유일하게 30%를 넘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GS건설입니다. 작년에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또 그만큼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또 올해 2만 가구, 또 내년에 3만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현금 흐름도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공사비가 급등을 하면서 건설주들이 수주를 해도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건설을 통해서 마진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 9월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착공되는 가운데 20% 이상의 높은 이익률이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DLENC,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지금 실적을 바로 확인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 일단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연의 산책이었습니다.